선물시장도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제가 선물시장에서도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물시장에 매수세가 보여지는 듯 하다가 지금 약간의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시장 정리해보도록 하죠. 교보증권 김지혜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물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매수를 최근에 좀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코스피백 지수 선물시장은 전 거래일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262포인트로 마감되었습니다. 시리아 사태의 해결 조짐이 나타나고 중국 경제 지표가 골고루 호조세를 보이면서 야간 시장이 상승 마감한 영향이 정규장으로도 이어지며 약 0.25포인트 상승 출발한 지수 선물 시장은 현물 시장에서의 외국인 매수에도 불구하고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포지션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260.5포인트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 중반 이후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매수 위로 전환되면서 낙폭이 회복되었고 또한 추가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은 4계약, 또 개인은 3,177계약을 순매수했고 기관만이 3,115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를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의 포지션은 오늘 뚜렷한 방향성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의 매도만이 꾸준히 나타났는데요. 이는 지수 상승에 따른 ELS의 자연스러운 해치 포지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경우 장 막판 매수 규모를 줄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은 차익 거래와 스프레드 거래를 제외할 경우 약 2,800계약 이상의 매도가 진행되었습니다. 12월 물의 미결제 약정 증가보다 9월 물의 미결제 약정 감소폭이 훨씬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존 매수 포지션에 대한 만기전 청산 역시 활발한 것으로 추정되며 외국인의 선물 매도 역시 차익 실현성 매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베이시스는 0.57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전일보다 소폭 축소되었지만 장중 차익 매수를 유인할 정도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만기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프로그램 거래는 차익 1,622억, 비차익 5,104억 등 총 6,725억이 유입되었고 차익 거래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와 보험 등의 국내 기관이 참여했고 비차익 거래는 외국인 매수가 집중된 가운데 투신의 매도 역시 장중 지속되었습니다. 외국인의 비차익 매수에는 일부 비공식 차익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시효과에만 2,200억가량 유입된 물량은 한국 관련 펀드로의 자금 유입으로 추정됩니다. 내일 동시만기 프로그램 수급은 매수 위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비차익 거래를 통한 매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 관련 특별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기 당일인 만큼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는 유의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게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내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하지만 변동성 확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감안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는 보여지면 안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상승세로 마감된 선물시장 마감 확인해봤습니다. 자, 교보증권 김지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